됐다. 오케이. 똥장난감이에요. 드디어 새우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무늬를 한껏 뽐내고 있어. 너무 맛있는데?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속과 웃음을 든든히 채워드리는 유튜브 최고 힐링 프로그램 든든 파워!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의로 든든 파워가 시즌 2를 맞이했습니다! 소리 질러!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 기억나시나요? 제 2의 고향 홍대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홍대 입구입니다. 우리 든든 파워가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로 돌아온 만큼 조금 더 색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항상 이벤트 아, 네네. 아, 이게 게임 목록이에요. 좋아. 차근차근 만져보세요. 좀 딱딱하고 휘어져 있고. 오, 좋아. 거침없는데? 오, 4개 쌓을 거야? 자, 이제 바로 가면 될까요? 시간 괜찮으세요? 인터뷰 한 번. 아, 좋아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15살.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예비 중학교. 아, 저. 두 분의 나이를 합친 것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네요. 아, 진짜. 너무 많을 수 있어. 뭔가 세상에 불만이 조금 많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시기인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조금 나눠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새 학기가 조금 걱정되고 친구 관계 같은 것도 아, 좀. 맞지.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첫인사를 건네나? 인스타나 아. 카톡 아이디나. 번호도 아니고 아이디를? 번호는 좀 부담스러워서. 아, 진짜요? 너네 되게 스윗하고 예의 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저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으로서 사람이랑 친해지는 저만의 팁이에요. 뭐 새콤달콤 좋아하나? 네. 아, 저 친구는 나랑 좀 뭔가 느낌 있는데 하면 새콤달콤 쓱 건네면서 안녕 이런 거 어때? 좋은데요?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희 든든 파워가 시즌 2를 맞이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게임을 하셔서 성공하시면 맛있는 아니 거대한 상품을 드립니다. 역시 한 살 언니 다르군요. 예예.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자, 눈을 감고. 아, 근데 잠깐만, 어떻게 무슨 알러지 같은 것도 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조금 따끔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똥장난감이에요. 좀 딱딱하고 휘어져 있고. 어머, 완전 정답에 근접해. 3, 2, 1. 구청기? 정답은 새우였습니다. 그럼 이거 귀에 꽂으시면 통과로 해드리겠습니다. 귀에 꽂을게요. 어머, 뭐야? 네, 햄버거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둘이서 나눠 드셔야 돼요? 아니, 근데 게임 하나 느낀 건데 왜 다 새우지? 물병 새우기, 버거 새우기, 새우 맞추기. 아, 설마? 근데 저도 근데 노브랜드 버거 보면서 새우 들어간 버거가 나올 때가 됐다. 뭔가 버거집에서 새우버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진짜 나왔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 그럼요. 근데 시간 괜찮으면 인터뷰도 한번 하실래요? 아, 인터뷰 좋아요. 어디 가시는 길이 없어요? 지금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뭐 드실 거예요 오늘? 파스타 먹으러. 파스타? 어떻게 햄버거는 안 좋아하세요? 햄버거 진짜 좋아. 저희 로또 노브랜드.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는 혹시 어디세요? 노브랜드 먹어요. 노브랜드 진짜 좋아. 혹시 우리 친구들 새해를 맞이해서 고민 같은 거?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지하철에서 홍대 오는 길에 차여가지고. 아, 여기 오는 길에? 네. 한마디 하세요. 잘 살아라.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달만 참잖아? 그럼 또 이제 새로운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그리고 사실 스무 살 때 헤어져서 차라리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제 놀아야 되거든. 네. 그런 식으로 좀 좋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어머, 우리 홍대 한가운데서 게임하는 거. 햄버거 쓰러뜨리지 않고 세우기. 새우버거. 오, 너 진짜 센스 있다. 그쵸. 오, 있잖아. 새우버거라 세우기. 그렇지. 자, 2층. 잠깐만. 오, 됐다. 오케이. 오, 이렇게 안정적인데? 나한테 하나 더 해. 하나 더 해. 햄버거를 쌓았으면 네 개는 쌓아야지. 됐다. 나 빨리 조용해. 3, 2, 저의 현란한 현올림의 소가 네 개를 쌓으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차였을 때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게임에 진심이어가지고. 아, 그래, 나도. 아, 돼요. 물병 던져 세우기. 귀여워. 우와! 느낌 왔어요?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여러분, 게임 실패했잖아. 그럼 하나지. 언니가 옆에서 꼬드겼어.
시즌2 1화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재밌었거든요. 지금 전까지는. 아니 노브랜드 저거에 사람 불러놓고 지금 노브랜드 감자튀김만 주고 있거든요. 아니 주님 제가 햄버거 못 먹어서 삐진 줄 알겠어요. 드디어 말로만 듣던 새우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대로 만드신 거에도 이렇게 소스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상추 가득에 치즈까지 있어요. 새우가 등 무늬를 한껏 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새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소스라는 걸 처음 구경을 해봤어요. 비스크 소스? 식감으로 나는 소스입니다. 조금 거짓말부터 얘기하자면 좀 랍스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스모키한 거와 새우살이 만나니까 랍스터가 된 것 같은 그런 풍미가 되게 좋은. 이번에 두 가지 새우를 출시했는데 기본 새우 버거하고 비스크 소스 같은 거 있는 치즈 새우 버거. 그것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내가 할 맛이 나서 신나서 촬영을 하지. 아까는 무슨 소스만 그러고 감자튀만 먹으라고 하고. 정말. 양상추 대신 코슬로가 들어갔어요. 너무 맛있는데? 저같이 단맛 좋아하시고 애기 입맛이라면 기본 베이직한 새우버거가 나으시고요. 조금 더 나는 새우의 풍미를 느끼고 싶고 고급진 레스토랑의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 비스크 치즈 새우버거가 훨씬 맛있습니다. 아, 인터뷰 괜찮으세요? 일학분들 괜찮으세요? 혹시 실례 안 된다면 학생분들? 오늘 졸업했어요. 졸업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들도 사회의 쓴맛을. 아이고. 아 미안 미안. 그럼 닭띠예요? 네. 우와. 우와. 그럼 우리가 동갑 친구로서 친구들의 고민을 좀 들어드리고 있거든요. 원래 어디 가려고 했었어요? 그거 포토에즈. 아 근데 저 때는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을 때 그 사진관 가서 사진 찍으면 되게 좋아요. 앞에 세 명, 뒤에 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자세로 찍잖아. 그 생각보다 추억이다. 와 진짜 아무도 안 끌려가네. 네, 여러분들 고민이 딱 없어 보이네. 고민 없이 오늘 졸업하고 뭐 할까 뭐 이런 거만 고민하고 보니까 여기서 여섯 분 중에 내가 그나마 반해서 좀 재치 왕이다. 친구가 새우버거 사인실을 재밌게 하면 그럼 여섯 분에게 모두 새우버거를 쏩니다. 하지만 사인실에 형편없다. 바로 갈 길 가는 거예요. 네. 새로운 오. 우리의 버거운 거리 인터뷰라고 새우버거 먹자! 너네 착하다. 난 되게 그냥 가려고 했거든. 우리가 새우버거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 이제 20살 됐으니까 항상 사람 조심, 돈 조심. 저 팬이에요. 맞습니다. 2024년이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지난 시점에 아 뭐 했다고 벌써 2020년 한 달 지나가. 그래서 생긴 고민이나 요새 고민은 이제 인테리어 전공인데 전공을 따라서 취직을 할지 트레이너도 요새 좀 관심 있어가지고 또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인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아직 어리니까 난 두 개 다 해봤으면 좋겠다. 체력 좋을 때 뭔지 알아? 인테리어 체력 준비하면서 운동도 끊임없이 하고 왜냐면 트레이너님을 하고 싶다고 해도 자격증이 필요하잖아. 그쵸.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우리 이렇게 인터뷰도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저 이거요. 이거 오케이 도전. 빠빠빠빠빠빠 이런 BGM 금박한 거 깔아줘야 못한다고. 자 1층 성공했습니다. 아니 바람 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아줄게.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남자친구 말 듣고 그만할 거야? 오빠 말만 들을 거야? 저는 이제 안정적인 걸 선호하기 때문에. 3 2 1 네 축하드립니다. 1쩍터의 SF급 고민 상담소 든든 파. 오늘 하루 여러분과 새우 게임도 하고 마지막으로 새우버거도 먹어먹고 아주 새우로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설마 아직도 어디서 새우버거 먹을지 고민하고 계세요? 아니 설마 진짜로 내가 오늘 하루종일 새우 그랬는데 노브랜드 버거라고? 새우버거의 세대교체! 노브랜드 버거의 새우버거로 갈아타세요! 네, 죄송한데 이 시즌1을 꾸역꾸역 사행시로 끝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즌2까지 이렇게 꾸역꾸역 끝내고 싶은 심산인가? 너무 단호해서 할 말이 없어. 뭔지 알지? 네. 새로운 든든파워 시즌2 우리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벌써 영상이 끝났다고요? 고마워요. 끝까지 봐주셔서 구독, 알림 설정.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아니 이게 되는 게 맞아? 한번 해보세요. 오! 물이 너무 많아요, 물이. 그치? 되게 많은 거야. 한번 해봐. 아! 우와! 이
게임 계속해도 되겠다 덕분에.